이번 성지순례는 감사하는 교회 구봉조 2대 담임 목사 부부를 포함 감사교회의 12명의 성도님들과 빅터빌 감사교회 박상훈 목사님 부부, 정봉수 선교사님 부부를 합하여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부터 요르단에 입국하여 와디럼까지의 일정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LA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현지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저희 팀이 처음 방문한 곳은 감람산의 예수님 승천하신 곳을 기념하여 만든 예수님 승천교회였습니다. 이제 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람산 전망대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산과 골고다 언덕 그리고 시온산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가랴에서 기록된 예언에 따르면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황금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터키의 술레만 대제는 이것을 막는다고 황금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팀은 감람산 기슭을 따라 내려가면서 주기도문 교회와 눈물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기념교회를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기념교회에서는 3000년이나 되었다는 올리브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을 생각해보니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사자문 또는 스데반문이라고 알려진 장소에서부터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비아 돌로로사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슬픔의 길을 따라 순례의 길을 계속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총 14개의 장소마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우리들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고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지하에는 다윗왕의 가묘가 있는데 곳곳에서 기도하는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우리들은 발걸음을 베드로 통곡교회로 옮겼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 통곡교회로 불리워집니다. 첫날 일정은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위치한 통곡의 벽에서 마쳤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들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으로서 현재 유대인들의 관할 구역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매일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베들레헴에 가서 목자들이 들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밤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 등에서 지냈는데 그곳 중 한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입구가 작아서 머리를 숙여야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념교회와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신비감에 젖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탄생지는 소렉 골짜기에 가까이 있어서 단 지파 삼손의 탄생지와도 가까웠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쉐펠라에 위치한 골짜기를 방문했습니다. 먼저는 엘라 골짜기에 가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장소에서 다윗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레사 골짜기에서 성서시대의 지하 동굴에서 비둘기를 키웠던 장소를 보았습니다. 라기스 골짜기에서는 성서시대의 지하 우물을 들어가 보았는데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마지막 일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부엘셀바에 가서 아브라함의 우물, 지하물, 웅덩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요단강 베단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에서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엔게디를 방문했습니다.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이름이 있는 엔게디. 다윗의 폭포를 보면서 이 사막 같은 곳에 폭포가 있고 다윗의 시대는 물론 지금까지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곳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이후에 사해를 방문하여 진흙 머드팩 체험을 하며 바닷물보다 10배가 염도가 높은 사해에서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리고로 이동하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돌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엘리사의 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으로 알려진 시험산에도 가보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여리고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로당이 행정도시로 개발한 곳으로 유대 총독들이 평소에 거주하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항구였으며 각종 경기장과 공연장 등이 갖추어졌던 곳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갈멜산 무우라카를 방문했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곳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애굽이 항상 격돌했던 무기토를 방문했습니다. 계시록의 아마겟돈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어서 우리 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과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에 배에 올라 산상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내려가서 성탄하시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다섯째 날에는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웠던 단에 가서 두고두고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던 텔단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팀은 바니아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경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알려진 곳입니다. 헤롯 빌립이 세운 곳인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각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이동한 우리 팀은 오병이어 교회, 팔복교회, 수위권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느꼈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는 우리 팀한명한 명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처럼 고백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는 뱃산을 거쳐 요르단에 입국하였습니다.
요르단에서는 길르앗 산지를 지나면서 마하나임, 압복강을 거쳐서 요르단의 수도 암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요르단 암만을 출발하여 헤스몬 메드바를 방문하였고, 특별히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이스라엘 요르단의 지도가 모자이크 된 교회를 순회하고, 우리 팀은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던 헤롯 안디바스의 여름 휴양지 마케루스를 방문하여 남아있던 유적터를 보고, 페트라를 향해 내려가면서 모세의 샘을 방문하여 아직도 물이 샘솟는 곳을 보았고, 저녁에는 페트라의 여름에 진행하는 캔드라잇을 참여하여 고대 나베테아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곱째 날, 페트라를 다시 방문하여 고대에 지어진 공연장, 로마 시대의 법정과 고대 무덤과 수도원 자리를 보면서 고대 건축 기술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와디럼 사막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와디럼 사막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또다시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처음부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서로 섬기는 참으로 행복한 성지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